안녕하세요. 색소폰니스트 임희세입니다. 임희세의 색소폰 연주곡 따라하기 이번 시간은 일곱 번째 시간으로 오기택님의 우중의 여인입니다. 지난 한 주 많이 기다리셨죠? 개인적인 일로 영상을 올리지 못해 저도 많이 아쉬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언제 또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색소폰 속마스터는 방문해 보셨나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제 6편 남자라는 이유로 인트로 부분을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곡은 색소폰TV 나고수의 2018년 12월 13일에 수록되어진 연주곡입니다. 우중의 여인은 1982년도 오기택 선생님의 히트 앨범에 수록되어진 곡으로 4분의 2박자의 트로트 리듬을 맛볼 수 있는 곡입니다. 이미스의 색소폰 연주곡 따라하기 제7편 우중의 여인을 공부하시기 전에 상단에 링크되어진 연주곡을 먼저 감상하고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되셨으면 저와 함께 우중의 여인을 공부하러 가시겠습니다. 우중의 여인은 장르는 트로트이며 리듬 역시 트로트입니다. 트로트 리듬은 4분의 4박자와 4분의 2박자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4분의 2박자는 쿵짝쿵짝의 리듬의 기본 형태를 갖고 있다면 4분의 4박자는 쿵짝쿵짝, 쿵짜작쿵짝 이런 리듬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이 곡은 62템포로 사랑하는 여인과 이루어질 수 없는 만남의 안타까움을 그린 노래입니다. 이 곡은 원곡을 바탕으로 잔결 꾸밈음, 플랫 꾸밈음, 반음 꾸밈음을 추가하였고 G메이저 펜타토닉 스케일을 변형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 곡에는 비브라토, 스쿱, 드롭 등의 테크닉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부분적인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겠습니다. 우중의 여인을 샵이 한 개이며 가사의 끄듬이 솔로 끝나는 G메이저 키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는 네 마디하고 반박자가 되겠습니다. 일곱 마디 쉬시고 한 박자 반 쉰 후에 나오는 부분으로 첫 음 텅잉하시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마디 넘어가시면 미에 레샵 꾸밈음이 있습니다. 미와 레는 부점 리듬입니다. 그 다음 음 미레 시 미에 텅잉하시고 시에 텅잉하시고 다음 마디 넘어가시면 라 전8분음표 시라 32분음표가 되겠습니다. 플랫 꾸밈음으로 소리 내시면 되겠습니다. 라 길게 하시고 시라 꾸밈음 처리하시고 그 다음은 솔 미 반박자 시 소리 내시고 다음 마디로 넘어가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재밌어 할 부분인데요. 원래 멜로디가 레, 시, 라, 솔, 미, 레 이렇게 8분음표가 된다면 그 사이에 뒷꾸밈음으로 레, 미, 레, 시, 도, 시, 라, 시, 라, 솔, 라, 솔, 미, 솔, 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형태가 악보상으로는 이제 뒷꾸밈음이긴 한데 실제 연주를 하게 되면 플랫 꾸밈음의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플랫 꾸밈음과 뒷꾸밈음은 뭐 연주 나타나는 소리는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박자에 레, 미레, 시, 도시, 라, 시라, 솔, 라, 솔, 미, 솔, 미, 레, 미, 솔 이렇게 진행이 되는 박자입니다. 이때 샘여림은 레 크게 꾸밈음 작게 따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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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형태로 소리를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좀 더 맛깔스러운 연주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플랫 꾸밈음이 다섯 번이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이 연습을 반복 연습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전주 부분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첫 시작인 1-1 부분입니다. 8마디입니다. 반박자 쉬시고 나오는 솔에 앞에 꼬밈은 파샵 텅잉하시면서 소리 내시고 그 다음 솔솔 텅잉하시고 다음 마디 넘어가서 부점 리듬 앞에 솔에 텅잉하시고 뒤에 박자 시에 텅잉하시고 T로 표시한 부분에 계속 텅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디 시에 부점 시에 텅잉하시고 다음 다음 박자 레 텅잉하시고 미 나오는데 미 부분에 드럼 부시다가 턱을 약간 열어주시면서 소리를 떨어뜨려 주시고 다음 마디로 연결시켜 줍니다. 레미레 잔결 꼬미몸입니다. 레미레 하프인지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후에 레 비브라토로 표현하시고 점점 작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디 넘어가시면서 반박자 쉬고 라샵 꼬미몸 시 라샵 꼬미몸에 텅잉 하시는데 이때 꼬미몸은 뿌띠키로 운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박자 레에 텅잉 하시고 미로 넘어가면서 점점 크게 다음 마디 레 하고 한 옥타브 위에 레가 부점의 리듬의 형태이고 그 두 다 모두 텅잉 하시면 되겠습니다. 렐레 시레시라솔이 나오는데요. 시에 텅잉 하시면서 뒤에 꾸밈음 이건 역시 플랫 꾸밈음처럼 시 길게 하시고 레시 짧게 하시면 되겠는데 이때 레의 운지를 H3키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옥타브 키 잡고 시를 잡은 상태에서 오른쪽 사이드에 나란히 있는 키 중에 제일 위에 부분을 눌렀다가 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H3키에 해당하는 부분에 짧게 치고 오는 느낌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라에 텅잉 하시고 다음 마디 넘어가서 솔라솔미 솔에 텅잉 하시면서 하프 운지로 꼬미몸 표현해 주시고 미 비브라토 하시면서 점점 작게 1-1을 마무리했습니다. 8마디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1-2 부분 8마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박자 쉬고 미솔 미에 텅잉하시고 솔라 부점 리듬입니다. 솔에 텅잉하시고 라에 스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크게 하시면 되겠고 다음 마디 넘어가면 미 두 박자인데요. 점점 작게 하실 거고 미를 한 박자 반 이상 유지하다가 다음 마디로 자연스럽게 넘겨주면서 드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디 시 앞에 라샵 꾸밈음 넣어주시고 이때 라샵 꾸밈음 운지는 뿌띠키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라샵 시, 솔, 라 제자리, 그 다음에 시 다음 마디 넘어가시면서 레, 렐, 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첫 박자 레는 텅잉 안 하시고 그 다음 박자 렐, 레, 8분음표들에 텅잉을 2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디 넘어가시면서 라샵 시가 나옵니다. 이때 라샵 뿌띠키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마디 넘어갈까요? 미, 파미, 레미가 나오는데 미 텅잉 하시고 파미 플립 꼬미몸처럼 하시면서 하프 운지 하시고 다음 마디 또 넘어가시면 솔라솔 솔에 텅잉하시고 잔결 꼬미몸 하프 운지로 표현해 주시면서 비브라토 하시고 점점 작게 1-2 마무리 하겠습니다. 1-2 8마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악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은 한 박자 반을 쉰 후에 업비트 반박자에 G 메이저 펜타토닉 스케일로 상행해 줍니다. 레부터 시작해서 레미 솔라 시까지 표현하고 그 다음은 레로 연결해 줍니다. 레미 솔라 시 레 다음 레에 성행하시고 솔라 슬러로 이어주시고 그 다음 박자 시 스쿱
나머지 시 같은 음이기 때문에 통행하시면서 크레센도 표현해 주시고 다음 마디 도 스쿱 해주시고 또 같은 음이기 때문에 도에 통행하시고 시 도시라 플랫꼬미 몸의 형태이면서 도를 TCK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TCK는 레슨 40 비하인드 포지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사이드 키로 눌러서 했던 키입니다. 다음 마디 넘어가서 밋밋이 세댔다는 표 나오고요. 액센트 통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약간의 힘을 실어서 밋밋미 한 다음에 다음 음도 미 한 박자 통잉하시면서 점점 작게 표현해주고 그 다음 마디로 넘어가서 솔솔 16번 음표 앞에 파샵 꾸밈음이 있습니다. 반박자 쉬고 파샵 꾸밈음 하면서 솔에 텅잉하시고 파미 슬로로 이어줍니다. 다음 마디 넘어가시면 렐레 9점으로 뒤에 레에 텅잉하시고 솔라 반박자 슬로로 연결해 주시면서 다음 마디 시에 텅잉하시고 점점 크게 하시면서 미로 슬러로 연결해 주시고요. 다음은 레 미레 도시가 나오는데 플랫 꾸미 몸이고 미 하프 운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레 텅잉 하시면서 연결하시고 그 다음 마디 랄랄라 같은 음이기 때문에 텅잉 하는데 이때 텅잉은 테노토 스타카토 텅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타카토 텅잉이 해당 음을 반만 소리 내는 거였다면 테노토 스타카토는 3분의 2 정도 소리 내주시면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디 넘어가시면 반박자 쉬고 다음은 레 텅잉 하시고 시시 앞에 라샵으로 꾸밈음이 있습니다. 라샵에 텅잉 하시고 그 운지는 푸트키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디 넘어가시면 도도 부점 뒤에 도에 텅잉 하시고 시라 슬로로 연결해 주시면서 다음 마디 렐레가 나오는데요. 도샵 꾸밈음 하시고 그 다음은 레에 텅잉 하시면서 점점 크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1-3 11마디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악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한 박자 쉬고 도에 텅잉하시고 뒤에 마지막 음 C에 드롭을 주면서 다음 음이랑 연결시켜 줍니다. 도, 시, 미. 다음 마디 반 박자 쉬고 파샵 꾸밈음 텅잉하시고 솔로 연결해 주시고 다음은 파샵 텅잉하시고 다음 16분 음표 솔로 또 연결하시면서 다음은 라에 라 텅잉하시고 잔결 꾸밈음 하프 운지 하시면서 비브라토 하신 다음에 뒤에 음으로 또 드롭으로 연결시켜 줍니다. 비브라토 하신 후에 드롭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레 작게 조금 작게 들어가시고 레샵 미 그 다음은 미에 텅잉하시고 레 다음 음으로 연결시켜 줍니다. 다음 마디 레 한 박자 반까지 하시면서 숨 쉬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라샵 시 다음 마디 또 시 레 부점 연결하시고 시에 텅잉하시고 다음은 라에 텅잉하시면서 시라 잔결 꾸밈음 하프 운지 하시고 솔미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디 솔라솔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비브라토 하시면서 점점 작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1-4번 8마디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간주 부분입니다. 간주는 전주와 같기 때문에 전주 설명 참고하시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2-1번 악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1-1번 악보와 거의 비슷한데 약간의 변형이 있습니다. 반박자 쉬고 파샤 꾸미몸 텅잉하시면서 솔로 이어줍니다. 다음음 솔솔 텅잉하시고 다음 마디 넘어가서 솔 텅잉하시고 뒤에 박자 시에 텅잉하십니다. 다음 마디 또 넘어가시면 시레 시에 텅잉하시고 레 텅잉하시고 레샴미 꾸미몸 있습니다. 그 다음은 레로 연결하면서 비브라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디 넘어가시면 반박자 쉬고 라샵시 뿌띠키를 하시면 되겠고 레미 레 텅잉하시고 다음 마디 넘어가시면 렐레 한 옥타브 차이로 텅잉 두 번 다 하시면 되겠고 시레시라솔 1절 부분과 같습니다. H3키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디 넘어가셔서 미의 잔결 꾸밈은 미솔미 하프운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1절에는 솔라솔미 했었는데 2절에는 미솔미로 표현이 약간 바뀌어졌습니다. 그 악보 참고하시면서 1절 악보와 똑같이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2-1번 악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과 거의 비슷합니다. 반박자 쉬고 미솔 미에 텅잉하시고 솔라 부점이고요. 솔에 텅잉하시면서 라 수급으로 연결해 줍니다. 다음 마디 솔 한 박자 반 이상 유지하다가 드롭으로 다음 마디랑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C 앞에 라샵 꾸밈음 뿌티키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 라, 시 연결 슬러로 해주시고 다음 마디 레 한 박자, 렐레 뒤에 렐레 텅잉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디 넘어가셔서 라샵 텅잉 하시고 시로 연결해 주시고 다음은 레 슬러로 연결하고 다음 마디 미 전 8분음표 텅잉 하시면서 파, 미 하프 운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플랫 꾸밈음입니다. 레, 미, 솔로 연결하시고 다음 마디로 또 넘어가시면 솔라솔 잔결 꾸밈음 솔에 텅잉하시면서 피브라토 넣어주시고 점점 작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2-2번 악보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2-3번 악보입니다. 1-3번 악보랑 비슷하겠습니다. 한 박자 반 쉬시고 반박자 업비트에 G 메이저 펜타토닉 스케일로 상행합니다. 레부터 시작해서 다음 마디 레까지 연결해 줍니다. G 메이저 펜타토닉 스케일은 솔부터 시작해서 파와 도가 제외되는 스케일입니다. 이 악보에서는 레부터 시작하고 레미 솔라 시 레 다음 마디로 연결하고 그 다음 레 텅잉 하시면서 솔라 슬로로 연결해 줍니다. 다음 마디 시 스쿱 하시고 뒤에 나오는 같은 음들 텅잉 해 줍니다. 그 다음 마디 도에 스쿱 하시고 같은 음도 텅잉 하시면서 시라 드롭으로 시라 그 다음은 미미미 액센트 텅잉 하시고 셋잇단 음표입니다. 같은 음들이기 때문에 모두 텅잉해 줍니다. 다음 마디로 넘어가시면 반박자 쉬고 파솔 파미 되겠습니다. 1절에서는 파솔솔 파미였습니다. 2절에서는 파솔 파미입니다. 1절과 같게 연주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음 마디 넘어가셔서 렐레 레에 텅잉하시고 솔라 이음줄로 이어줍니다. 다음 마디 시에 텅잉하시고 그 다음 박자 레 통잉하시고 잔 플릿 꾸미몸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프 운지로 레 미레 도시 다음은 랄랄라가 나오게 됐는데 테누토 스타카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디 반박자 쉬시고 레 통잉하시면서 라샵 통잉하시고 시시 통잉 그 다음 마디 도 스쿠 그 다음은 도 통잉 시라
연결하시고 다음 마디 도샵 레 이렇게 해서 비브라토로 2-3 마무리하면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2-4번 악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반박자 쉬시고 도, 시, 드롭 해주시고 도도 드롭, 시도 드롭, 그 다음은 그 다음 마디 미 연결하면서 비브라토 하시고 점점 작게, 그 다음 마디 솔, 파솔 나오는데 솔 앞에 반음 꾸밈음 하시면서 텅잉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파, 샵에 또 텅잉 하시고 점점 크게, 그 다음 마디 라시라 잔결 꾸밈음 하시면서 하프 운지 라에 텅잉하시면서 점점 작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박자 쉬시고 레, 레샵 미, 미 뒤에 미에 텅잉하시면서 이 부분은 조금 여리게 샘여림을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디 레 한 박자 반 유지하시면서 비브라토 해주시고 다음은 라샵 시, 라샵 부트키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디 넘어가셔서 레, 시, 부점 리듬 뒤에 시에 텅잉하시고 다음은 라에 텅잉하시면서 플립 꾸밈음 하시면서 하프 운지 라, 시라, 솔, 미로 연결해 주시고 다음 마디 솔, 라, 솔 잔결 꾸밈음 솔에 텅잉하시고 하프 운지 하시면서 비브라토 점점 작게, 다음은 파샵 솔 비브라토 하시면서 또 점점 작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래의 마무리까지 살펴보았습니다. 2-4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중의 여인 악보를 살펴보았습니다. 1-1, 2, 3, 4, 2-1, 2, 3, 4로 구분 지어서 악보를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연습하실 때 이렇게 8마디씩 끊어서 연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악보에서는 잔결 꾸밈음, 플랫 꾸밈음, 반음 꾸밈음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분적인 연습을 충분히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잔결 꾸밈음과 플랫 꾸밈음은 하프 운지로 표현을 하셔야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연습하시는 것이 제일 좋은 연습 방법일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이미슨과 색스폰 밴드에 오셔서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이 영상 아래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